코로나19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여러분이신데 은행권에서 대출 원금 또 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죠. 근데 이제 또다시 연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. 김종욱 기자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산을 하면서 뭐 중소기업,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은행권을 통해서 코로나 대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에서 3%대 저리 대출에 대해서 이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의 코로나 대출 규모가 251조 원에 달했고요. 이중 5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납기 연장 대출, 그리고 이자 총액 규모만도 이달 기준으로는 108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. 이미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6개월씩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코로나가 4차 대유행까지 장기화하니까 코로나 대출 재연장 가능성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데 무게를 뒀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올 초만 해도 이제 백신 보급 확대로 경제 회복 조짐이 뚜렷했잖아요. 때문에 금융 지원은 좀 줄여도 되겠다,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요. 예기치 않게 4차 대유행 이 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거나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 중뭐 이런 입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.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 전해졌는데요. 코로나 대출 종료 여부는 지금 당장 언급하기 쉽지 않다,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. 여기에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너도나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. 저희가 벌써 뭐 지난주부터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, KB금융이나 하나금융, 우리금융 등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쓰면서 사상 처음으로 분기 동시 배당도 예고를 했고요.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금융권이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지 않겠냐,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코로나 대출 재연장 가능성 분위기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.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차원은 뭐 당연히 이해가 되고도 남지만 사실 이자도 못 내는데 원금은 갚을 수 있을까? 뭐 이런 또 시각 또한 있습니다.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있죠. 네.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이 대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숨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, 리스크다라는 얘기가 또 사실 종종 또 나오기도 합니다. 자영업자들의 빚의 규모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. 말씀해 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규모의 문제성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입니다. 코로나가 본격화된 게 지난해잖아요. 그리고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벌써 1년 6개월이나 됩니다. 근데 이 기간 안에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거의 67조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전체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액을 보니까 132조가 넘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계산을 해보면 절반 수준이다라는 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, 수면 아래로 숨겨진 그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. 나이스 신용평가가 현재 은행들의 그 건전성 지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한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금융 지원에 대한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건전성 이런 부분이 좋게 보일 수도 있다, 이걸 간과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였습니다. 또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가계 대출과도 연관이 있어서 가계 대출의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염두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현재 4차 대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런 가운데 또 금융지주사들 최근에 실적을 보면 또 최고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또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또 외면할 수도 없을 텐데 추가 연장에 대한 은행권 입장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사들 실적이 역대급으로 지금 좋잖아요. 때문에 뭐 이런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,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은행권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를 뭐 숨기고 싶어서 숨길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분명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은행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대출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거에 뭐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,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,
하지만 2자 유해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. 이렇게 입을 모은 건데요. 사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 중에 현재 2자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많고요. 이런 기업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.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또 장기간 지원하는 것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 있다. 이런 우려입니다. 또 향후에 그런 부실 기업의 지원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향후 이런 부담이 은행권으로 또 전가가 될 수 있거든요.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.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은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하기보다는 대출 연착륙이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. 이런 게 은행들의 입장입니다. 한 은행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물론 익명으로 좀 요구를 했습니다. 네.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것은 원금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.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네. 또 금융 지원을 추가로 연장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제외를 해달라는 게 우리들의 목소리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회생이 어려울 것 같은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지원 효과가 뚜렷한 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편이 옳다.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뭐 실적도 그렇고요.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금융지주사들 뭐 분위기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재 기자. 네. 네. 은행은 사실 호실적이라는 이슈도 있고요.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좀 강화된 그런 또 준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출 관련 위기에서는 이전보다 좀 강해진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변이 바이러스 생긴 거 은행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대출 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이슈였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당장 금융주에 큰 부담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요.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 반등 시도가 나왔거든요. 그런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장애물은 있습니다. 그동안 금융주가 우상향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호실적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강하게 반영이 돼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멀어진 흐름들도 있고 국내만 와서 보더라도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국이 말이 아니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인상 시기가 또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에 실제로 기존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금융주의 투자 심리가 이전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오늘 또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걸 보면은 뭐 청약 3시간 만에 7조, 점심시간에만 2조가 몰렸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 시중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그 성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한다면 주요 은행들의 시총을 상회할 경우 기존 은행들의 투자 심리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또 시나리오도 펼쳐볼 수 있고요. 예금, 뭐 대출, 기타 업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점유율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서 밸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번 그 저항선을 뚫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높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코스피 지수가 부진하면 덩달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전문가가 꼽았거든요.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